안녕하세요. 의학상식을 바로잡아주는 의사 닥터3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1980년대에는 기름진 음식을 조금이라도 먹었다가 살도 엄청나게 찌고 온몸의 혈관이 다 막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얼마나 지방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냐면 고기 많이 먹으면 살찐다, 고기 많이 먹으면 성격 더러워진다, 고기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 고기 많이 먹으면 당뇨 고혈압 온다 등등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비난을 지방에 퍼부었습니다. 40년이 흐른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달라지긴 했지만 여전히 유명 유튜버를 포함한 많은 의사들은 당뇨, 고혈압, 뇌졸중 등의 병이 포화지방의 과도한 섭취 때문이라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10년 전부터는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니요, 추세가 역전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식사 지침은 너무나 단순한 식이심장가설에 근거해 왔습니다. 총지방 섭취, 특히 포화지방을 섭취하면 콜레스테롤, 특히 LDL이 증가해서 심근경색 등의 관상동맥 질환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관이 막힌다는 거죠.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이런 단순한 프레임은 대중을 기만하기 쉽습니다. 2013년 발표된 AHA, ACC 지침을 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의 공동 지침입니다. 내용을 보면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면 혈중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에서도 하루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300ml 이하로 제한한다는 이전의 권고안을 삭제했습니다. 실제 발표된 지침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하루에 300ml로 제한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는 이 권고를 더 이상 유지하지 않을 방침이다. 왜냐하면 여러 연구를 통해 콜레스테롤 섭취량과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사이에 주목할 만한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런 방침은 미국 심장협회와 미국 심장학회의 보고서의 결론과 일치한다. 콜레스테롤은 과다 섭취를 염려할 영양소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의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미국뿐만 아니라 장수국가인 일본도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를 없앴습니다. 일본 정부가 5년마다 개정하는 건강지침서에서 기존의 콜레스테롤 섭취 한도인 성인 남성 750ml, 성인 여성 600ml 이하를 최근 삭제했습니다.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코치 상태이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입니다. 불포화지방산에는 1가,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있고 이들은 오메가 369에 해당됩니다. 포화지방의 화학구조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직선구조입니다. 꺾인 부분이 없으니까 자국자국 붙어서 덩어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실온에서 왜 꽂혀인지 이제 이해되시죠? 하지만 불포화지방산은 이렇게 꺾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빈 공간이 생길 수 있겠죠? 이렇게 액체 상태가 가능해집니다. 아, 여기서 잠깐. 트랜스지방산도 불포화지방산인데 마가린과 쇼트닝은 액체가 아니라 고체죠? 트랜스지방은 액체 기름인 불포화지방에 수소를 첨가해서 평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인위적으로 고체 상태를 만들 수 있겠죠? 세계보건기구의 식이 지침을 보면 탄수화물은 최소 55% 이상을 먹고 총지방은 30% 이하면서 포화지방은 10% 이하로 먹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75%까지 먹으라니 세계인의 건강을 지키는 단체가 맞습니까?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건 뭐 사실상 제식을 하라는 뜻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이 저 상태니까 우리나라도 다를 바 없겠죠? 그냥 똑같습니다. 이 식단표를 보십시오. 기름기 시원하게 뺐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먹으면 탄수화물 70%는 아주 쉽게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단을 보면 항상 이 사진이 떠오릅니다. 넌 지방은 이것만 먹어 라고 교육받는 느낌입니다. 자연에서 나온 가공되지 않은 포화지방은 이처럼 많은 영양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비타민 B군과 미네랄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화지방의 섭취가 부족해지면 중요한 필수 물질들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연구다운 연구가 무엇인지 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지방 탄수화물 섭취와 심혈관 질환 및 사망률 연관성입니다. 이 연구는 PO 연구라고 부르는데 번역하면 전향적 도시 시골 역학 관찰 연구입니다.
지난 1, 2편 영상을 통해서 하버드 대학의 연구 논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나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역학 관찰 연구는 원래 결점이 많은 연구지만 그 중에서도 표 연구는 수준이 아주 높은 연구였습니다. 저는 별 5개로 평가했습니다. 반면 하버드 연구는 아주 저급한 내용이라서 별 1개만 주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준 겁니다. 하버드 연구는 미국 내 4개주 약 1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고 퓨어 연구는 호주를 제외한 전 세계 5개 대륙 18개국에서 13만 5천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퓨어 연구와 하버드 연구는 연구 방식은 역학 관찰 연구로 동일합니다. 일단 연구 규모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죠. 퓨어 연구는 전 세계적인 연구입니다. 스케일 면에서 압도적이죠. 대상 연령은 하버드 연구는 45세에서 65세 사이로 연령 범위가 20년인데 퓨어 연구는 35세에서 70세 사이로 연령 범위가 36년입니다. 관찰 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유명 유튜버는 하버드 연구를 지지했으니까 저 닥터3는 더 글로벌한 퓨어 연구에 한표 던지겠습니다. 둘 중에 어떤 연구가 더 낫더라도 관찰 연구는 인과관계를 도출하면 안됩니다. 퓨어 연구의 탄수화물 비율 데이터를 보면 하버드 연구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은 하버드 연구에서는 37에서 61%로 범위가 24%인데 퓨어 연구는 46에서 77%로 범위가 31%입니다. 실제 설문지를 작성했던 시기는 1987년에서 1995년 사이인데 이때는 저지방의 전성기였습니다. 탄수화물 비율이 40% 이하인 사람은 단 1%도 없었을 겁니다. 실제 비율과 비교하면 하버드 연구의 데이터는 아주 비현실적입니다. 그런데 퓨어 연구는 시작이 2003년이니까 저지방 대세론이 약간 꺾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개인적으로 비율을 추정하면 하버드 연구 당시에는 최소 50에서 80%였을 것이고 퓨어 연구 당시에는 45에서 75% 정도였을 겁니다. 즉 퓨어 연구의 데이터가 비율면에서 범위면에서 훨씬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점도 데이터의 신뢰도가 더 높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혈액 지질 검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먼저 LDL 콜레스테롤을 보겠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많이들 얘기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잘못된 말입니다. 시간 문제로 일단 LDL이 나쁘다고 가정합시다. 이건 다음 기회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네요. 이번에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알려진 HDL을 보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만 시간 관계상 일단 HDL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시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 HDL 콜레스테롤도 감소하네요. 간단히 말하면 나쁜 놈도 적어지고 좋은 놈도 적어진다 이런 거네요. 이제는 더 중요한 수치를 보겠습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총 콜레스테롤과 HDL의 비율인데요. 이 수치는 LDL 단독보다 심혈관 질환을 더 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 이 비율이 증가하네요. 이건 상당히 안 좋은 패턴입니다. 이게 내려가야 좋은 거예요. 다음은 중성지방입니다. 중성지방 증가는 만병의 근원이죠.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고혈압 등의 생활습관병에서 대부분 증가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 중성지방이 증가하네요. 중성지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나쁜 겁니다. 이런 혈액검사 패턴은 고탄수화물 식사의 혈액검사 패턴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역시 연구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LDL만 떼놓고 봅시다. 연구 데이터를 입맛대로 선택한다면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몸에 해로운 LDL 콜레스테롤이 떨어지네요. 식이 심장 가솔로 보면 LDL이 떨어지면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이 감소되겠죠. 그들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거 봐라, 탄수화물 더 많이 먹으라니까? 해로운 지방을 왜 먹고 있냐?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늘려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HDL 감소는 안 보입니까? 총 콜레스테롤 HDL 비율이 증가한 건 무시할 겁니까? 중성지방은요? 중성지방은 빼고 LDL만 보자고요? 왜요? 아, 입맛대로 골랐는데 불만 있냐고요? 뭐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포B 지단백과 아포A1 지단백도 같이 검사했는데 여기서 아포B와 아포A1 비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은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을 가장 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많을수록 이 비율도 증가하죠. 이건 매우 위험한 패턴입니다. 혈압도 약간씩 증가합니다. 여기서 전세계 52개국의 심근경색 연구로 유명한 인터하트 연구를 보면 바로 이 ApoB-A1 비율과 심근경색의 위험도를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율이 커질수록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ApoB A1 비율은 술, 담배, 복부 비만, 당뇨 고혈압보다 훨씬 중요하면서 심근경색의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에서 LDL을 제외하고 전부 다 부정적인 결과를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포화지방 섭취에 따른 혈액 지질 검사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포화지방의 섭취가 늘어나면 L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네요. 그런데 HDL 콜레스테롤 역시 증가합니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총 콜레스테롤과 HDL의 비율인데요. 이건 내려가고 있네요. 이건 좋은 패턴입니다. 중성지방도 보세요. 지방 섭취가 늘어날수록 중성지방도 많이 떨어지고 있죠. 중성지방의 감소는 당연히 긍정적입니다. 탄수화물 섭취에 따른 혈액검사 패턴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이런 부분 역시 연구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상승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지금까지 연구를 아주 악의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 바닥에서 아주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지질 검사의 종류가 상당히 많았죠. 이 중에서 LDL 딱 하나만 뺏어 봅시다. 어떤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마도 감동하실 겁니다.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LDL 콜레스테롤 떨어집니다. 자, 식이 심장 가설 바로 대입해 봅시다. LDL이 감소하면 관상동맥 질환도 감소하겠네요.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면 LDL이 어떻게 됩니까? LDL이 증가하죠. 가설에 대입하면 관상동맥 질환이 증가하겠네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입맛대로 데이터를 고르면 연구 결과 전체를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과가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전 감동받습니다. 정말 영화 그만 보고 다시 현실로 돌아옵시다. ApoB와 ApoA1을 측정했으니까 이제 그 비율을 확인해 봅시다. 지방의 섭취가 증가하면 ApoB-A1 비율은 감소되고 있죠. 이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혈압은 아주 약간씩 증가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봅시다.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혈중 지질 변화가 부정적이고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포화지방 섭취가 증가하면 혈중 지질 변화가 긍정적이고 이에 따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혈액검사 데이터와 임상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연구 데이터의 타당성을 더 검증할 수 있겠죠? 먼저 전체 사망률을 보겠습니다. 총 지방 섭취가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이 감소하네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역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이 올라가죠? 이번에는 주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주요 심혈관 질환은 치명적 심혈관 질환,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을 말합니다. 총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모두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데요.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면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단백질을 보겠습니다.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전체 사망률이 감소하는데요. 주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역시 감소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총지방과 포화지방, 단백질의 섭취가 증가하면 전체 사망률과 주요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혈액검사 데이터와 임상 결과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구 데이터의 타당성과 신뢰도가 또다시 검증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에도 유럽 39개국에서 포화지방의 섭취와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률을 조사한 비슷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남녀 모두 지방 섭취가 증가할수록 관상동맥 심질환 사망률과 뇌졸중 사망률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연구 외에도 표 연구와 비슷한 결과 연구들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과 반대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현재 실제로 팽팽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연구를 보면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쁘지 않습니다. 표 연구를 보면 포화지방이 나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전혀 아니죠. 둘째, 가공되지 않은 단백질과 지방을 다양하게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다면 실제로 건강 상태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WHO 지침을 포함해서 기존의 식이 지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침과 같이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먹으면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넷째, 가공되지 않은 포화지방은 위험하거나 해로운 음식이 아닙니다. 몸에 해로운 트랜스지방이나 가공지방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다섯째, 표 연구의 결론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높아지고
지방과 단백질을 더 많이 먹으면 사망률이 감소한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퓨어 연구의 정확한 해석은 탄수화물 섭취 증가는 전체 사망률과 주요 심혈관 질환이 발생 증가와 연관성이 있으며 지방과 단백질 섭취 증가는 전체 사망률과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의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 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아직도 여기에 관련된 내용의 절반도 다루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나머지 절반의 내용은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라서 상대의 반박이 있을 때 추가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이런 영상을 통해서 계속 바로잡아 가겠습니다. 그러면 닥터3는 다음에도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 때까지 건강하세요. 닥터3는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